7호 태풍 카눈이 현재 일본 열도 최남단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시마 섬 남쪽 해상에 접근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제주도에 바짝 근접해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호 태풍 카눈이 현재 일본 열도의 최남단 가고시마현의 아래에 있는 아마미오시마 섬 남쪽 해상에 접근해 있습니다. 7호 태풍은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열도 남단 바로 아래에서 약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큐슈 서쪽 바다를 옆으로 둔채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장마의 영향으로 26명 이상 숨지는 등큰 피해를 낸 큐슈 지방은 복구 작업도 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7호 태풍 영향권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규슈 남부에서는 태풍 주변의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맹렬한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중심 기압이 992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23m이며 순간 최대 풍속은 35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중심에서 북동쪽 500km 이내와 남서쪽 280km 이내에는 풍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강풍,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 돌풍 등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태풍 카눈이 18일 오후 3시쯤에는 제주도에 바짝 근접해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일본과 동일본 각 지역, 특히 군마현 다테바야시에서는 39.2도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